당신 하나요? 저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야,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예. 오지랖 넓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오지랖 넓은 사람. 자, 고민의 주인공 벌교에서 왔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근데 이게 다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요. 제가 사연 소개할 때마다 모든 분들이 어머 어떻게 저래 막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아니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예요? 뭐 사회에서 알았어요? 아니면은 아니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 네, 동네 친구. 동창?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중학교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도 그냥 친한 친구들이네. 아니 근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생활한 거를 이렇게 보면요. 너무 걱정이다기보다는 진짜 오해를 한 적도 많았어요. 아, 진짜 오해를. 오해했던 것들 얘기 좀 쫙 좀 해주세요. 안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대구 친구인데 이제 오빠 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에. 여보세요? 오빠가 받았는데 안나야? 그러면서 그 특유의 아빠 미소가 있어요. 오빠한테. 씩 웃으면서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나라는 소리 듣고 뺏어서 안나야 내 친구니까. 네. 너 왜 나한테 해야지? 왜 우리 오빠한테 전화해? 당연하죠. 네.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당황하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다. 근데 지금 안나는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 말을 안나 씨는 술 드신 거예요 그때? 그건 모르겠어요. 저 그러고 바로 끊었어요. 끊은 게 더 이상하다. 안나 씨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장난 아닌데. 드라이브한 친구가 또 있다면서요. 네, 저희 친구 중에 인천 사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원래는 계획은 이틀이었어요. 아, 6박 7일이 아니라? 네, 이틀이었는데 오빠가 하루만 더 있다가 그러다가 6박 7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오빠가 6박 7일 동안 매번 점심 때 들어가서 매번 다른 메뉴로 점심을 요리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빠가 사실 그 양계장 일을 해요. 아, 남편이 네, 지금? 네, 남편이. 그러면 출근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냄새가 나니까 바로 샤워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친구가 집에 혼자 있는데 친구가 샤워... 있는데 샤워했다고요? 네, 두 단둘이 있는데 샤워를 하고 아니 뭐 샤워야 뭐 아니 냄새 나니까 씻어야죠. 하고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옷을 다 입고 나오면 상관없어. 남자들 입장에선 그런 식으로 여자 입장에선 있죠. 들어보세요. 예.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제 요리를 해주고 이제 친구를 데리고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가고 이제 맛집을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제가 단둘이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불안하잖아요. 여자니까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지금 뭐해? 오빠는 뭐해? 지금은 어디야? 이렇게 막 중계를 했어요. 그럼 뭐해? 그러면은 오빠 지금 샤워 중이야. 이상하다. 제 남편이 샤워 중인 얘기를 다른 여자한테 들으면 좀 묘해요, 기분이. 그렇죠, 친구라도. 그럼 저녁에 가서 남편한테 따져야죠. 당신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하고. 아니, 근데. 따져봤어요. 왜냐면은 냄새가 나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뭐 샤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공교롭게도 친구가 놀러 와서 지금 집에 있으니까 그게 좀 이상하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예, 남편을 좀 빨리 만나보자고요. 골규 예. 남편 좀 부르세요. 원래 집에서 부르듯이. 오빠!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수도 안 나오는 거 보셨죠? 예, 예. 아니, 아내가 말한 게 사실이에요? 네, 일단 사실은 맞습니다. 아내 친구들한테 왜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오해받을 수 있게? 왜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집사람 친구들이고, 집사람 친구들도 잘하고 또 자주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번쯤 볼 때마다 이렇게 또 챙겨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집사람한테는 좀 오해가 된 것 같긴 해. 아니 그 아내랑 저기 아내 친구랑 집에 단둘이 있고 또 드라이브 가고 샤워하고 이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밥 해주고. 예. 어떠셨어요 남편분? 얘기 좀 해주세요.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남의 듣기에도. 이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일단 한마디를 하고 그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집사람을 되게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예. 그 얘기를 해서 더 이상해졌어요. 제가 생각하면 미리 저기 앉아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나름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